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일입니다. 워크. 일이에요. 제가 사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제가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촬영을 자주 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스튜디오 겸 해서 공간을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일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고 해야겠죠, 여기가? 워크, 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건 스튜디오처럼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 의자. 그래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지금 찍는 이 영상도 여기서 편집이 되겠죠. 앉아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되게 많다 보니까 어떤 의자를 사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일단 프리랜서라기보다는 좀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하는 환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이 의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자를 사야 되겠다 해서 알아보다가 하우밀러의 뉴 에어론 체어를 구매했어요. 처음 쓸 때는 이게 편한지 잘 모르다가 1년 넘게 쓰니까 너무 편하고 푹신한 의자들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금방 불편함을 느끼고 딱딱하고 불편하고 텐션감이 좀 있거든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자가 조금 더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의자 포지션도 잘 맞출 수 있고 젖혀지는 정도, 팔 부분에 이런 것까지 조절이 다 가능해요. 친구들이나 좀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디자인 회사나 그런 친구들 보면 이 체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좋은 회사들도 이 직원들한테 이렇게 좋은 복지를 주는데 나도 나를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나한테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해서 구매를 했어요. 이게 한 100만 원 후반대의 가격이라서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 되게 필수 아이템이거든요. 보조 배터리인데 이게 핸드폰에 껴서 사용하는 건데 쿠팡에서 샀나? 되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진짜 꿀템입니다. 충전기를 매일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건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할 때 절대 뺄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 뭐 여행 가는 일도 잦다 보니까 이 보조 배터리 없으면 안 돼요. 이거 애플 제품인데 SD카드 바로 연결해서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나 사진들 바로 꽂아가지고 사진을 바로 옮길 수 있어요. 이 액세서리도 진짜 제가 일하고 있는 일할 때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꿀템. 일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제가 해외여행이나 좀 출장을 자주 이동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브랜드가 월스와일 무브먼트라는 브랜드였어요. 여행 그리고 작업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브랜드거든요. 꼭 필요한 제품들이 있어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평소에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근데 마침 이굿이크라고 약간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상반기에 가장 큰 규모로 세일을 진행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월스와일 무브먼트라는 브랜드가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 좋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 드릴까 하다가 이 주제랑 조금 엮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 랩탑 케이스예요. 제가 자주 쓰고 있던 제품이 프라이탑이었는데 그걸 안 들고 다닌 지가 좀 됐어요. 랩탑 케이스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벼운데 쿠션감이 좋고 볼펜이나 노트, 충전기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랩탑 케이스를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월스와일 무브먼트라는 브랜드가 가장 잘하는 게 구조를 잘 쌓아서 어떻게 하면 이 공간 활용도를 높여서 쓰임새가 정말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브랜드를 알게 된 지도 오래됐지만 해마다 써보잖아요. 근데 쓸 때마다 되게 디벨롭이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 노트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학생분들 랩탑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제품을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봤거든요. 카페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들고 나가봤는데 에코백 하나 들고 다녀봤는데 이게 얘가 쿠션감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들 수도 있어요. 최근에 랩탑 케이스 잘 안 들고 다니다가 좋은 제품을 만나서 이렇게 들고 다니게 됩니다. 이 노트북 파우치가 유문이더라고요. 그리고 백팩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 일본 갈 때 소개해드렸던 백팩 말고 그 제품은 좀 흐물흐물하게 형태가 무너지는 백팩이었다면 이번엔 좀 안정감이 있는 백팩을 소개해달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형태가 잘 잡혀있는 백팩. 이번에 이 제품을 메니까 확실히 그 안정감이 좋더라고요. 데이팩인데 간결한 디자인으로 90년대 약간 빈티지 데이팩을 베이스로 하단에 가죽 스트링을 제거하고 좀 현대적인 모습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얘의 매력은 소재에서 오는 것 같아요. 빈티지한 워싱 느낌이 있어서 저는 다른 컬러보다 들기 좋아서 골라봤는데 기능적인 것과 구조적인 디자인을 잘 살린 이런 옆쪽 주머니라든지 앞에
이렇게 열 때도 이런 부자재를 신경 써서 편하게 열 수 있고 또 안에 또 메쉬 소재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브랜드가 잘 없거든요. 번거롭고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도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가 이쪽에 있는데 다른 주머니가 있어요. 하나를 덧대고 아래까지 그래서 두 가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아래 부분이랑 등 쪽에 보강재를 되게 탄성감이 있는 걸 써서 형태를 잘 잡아주고 안정감이 있는 백팩. 데일리 백으로도 활용하기 좋고 직업 특성상 백팩을 많이 자주 들고 다녀야 하시는 분들 노트북이나 이런 태블릿 자주 들고 다니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기 좋은 백팩일 것 같아요. 여행 출장 갈 때도 되게 좋은 제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빈티지한 워싱이 돼 있어서 비즈니스 캐주얼 같은 데에도 들고 다닐 수 있는 백팩이라서 가지고 와봤어요. 진짜 잘해요. 워낙 가격대가 낮은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그냥 좀 저렴한 제품을 사서 여러 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이런 브랜드들을 쓰다 보면 한 번 사면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 괜찮은 걸 사서 오래 쓰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근데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디자인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는 이 월스와일 무먼트란 브랜드를 그래서 되게 좋아해요. 주변 친구들한테 추천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일을 해야 하거나 외부 일정이 많은 저한테는 수납 공간이 정말 중요한데 제가 월스와일 무브먼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라인이기도 한데 트래블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활용도가 높은 수납 가방들이 있어요. 일뿐만 아니라 여행 등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에도 정말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입니다. 이 소재가 동일 중량 대비해서 강철보다 인장 강도가 센 원단이에요. 가격이 조금 있고 아더 컬러는 얘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러닝할 때는 이렇게 그냥 운동화 들고 다니는 용도로 되게 쓰고 있어요. 러닝 갈 때, 하이킹 갈 때 썼어요. 여행 갈 때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 될 것 같습니다. 가방에 매달아서 가볍게 그냥 한강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엄청 가벼워요. 그래서 러닝 갈 때도 되게 그냥 잘 들고 다니는 아이템입니다. 이건 이제 공홈에서만 판매를 하는 제품인데 다용도 고리 얘는 캠핑할 때 완전 필수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걸어서 가방에다 달고 다니기 좋은 그냥 캠핑 같은 데 가서 나뭇가지나 아니면 선반 같은 데 이렇게 걸어 놓고 쓰기 좋은 이렇게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들이 많아요. 이 브랜드는 실생활에서 쓸 수도 있고 그 일할 때 쓸 수 있고 여행 갈 때 캠핑 이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서 하나를 구매를 하면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진짜 돈값 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물통도 요즘 되게 잘 쓰고 있고 이 두 가지 아이템은 공홈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할 때 진짜 저한테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모자를 꼭 꼽아요. 작업을 하러 나갈 때 머리나 그런 데다 신경 쓰는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최근에 정말 자주 쓰고 있는 볼캡입니다. 이게 캡이 또 커서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주는 용도도 정말 좋고 소재가 두께감이 엄청 얇은 원단이라서 유연하고 착용감도 좋고 밀도도 잘 유지되고 이게 두상을 잘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얼굴도 되게 작아 보이는 모자거든요. 이 볼캡이거든요. 이건 좀 고프코 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룩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찰떡인 제품이고 고프코 룩을 좋아하지 않으시더라도 저도 되게 잘 쓰잖아요. 제가 뭐 고프코 룩, 무드의 룩을 즐겨 입는 건 아닌데 캐주얼한 룩에도 이 컬러가 매치하기가 너무 예뻐가지고 골라봤는데 이건 진짜 무조건 사야 되는 아이템. 실물을 봤으면 바로 샀을 거예요. 이건 약간 페일 옐로우라서 색이 빠진 듯한 옐로우거든요. 이게 또 야광 컬러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얼굴도 많이 타고 저 같은 피부는 더 까매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피부를 그렇게 타지 않는 컬러감이에요. 빠진 채도로 컬러를 쓴 게 한몫한 것 같아요. 총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퍼플 컬러랑 블랙 컬러가 제가 봤을 때는 인기가 제일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름에 어울리는 색상 이 볼캡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할 때 잘 사용하는 제품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저는 외부에서 일을 하거나 1년 중 해외 혹은 여행 등 출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저와 비슷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셨거나 아웃도어 활동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알면 좋은 브랜드인 월스와일 무브먼트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들까지 함께 추천을 드려봤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대부분 일에 관련돼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봤는데,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거나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환경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자주 하시면서 뭐 컨텐츠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출장이 잦으신 분들이 보기에 좋은 영상이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이굿이크 행사 프로모션이 시작이 되고, 월스와일 무브먼트는 가방, 모자 전체 상품 10%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고, 거기에다 일부 제품 추가 5%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워낙 잘 쓰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제 일상 속에서도 되게 밀접하게 닿아 있는 브랜드예요. 일도 그렇고 여행할 때도 그렇고, 원래 사고 싶었던 아이템이 있었으면 조금이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